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이번 오고타이 1부 편은 상대적으로 좀 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하편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 상편에 대한 요약을 조금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상편에서는 오고타이 칸이 칭기스칸이 결정한 대로 칸으로 추대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차가타이와 툴루이 그리고 주치의 아들 바투가 오고타이를 칸으로 흔쾌히 추대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친위병들까지 바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오고타이 칸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오히려 수세에 몰린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손을 좀 써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상황을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금나라의 명장인 완한진화상의 활약, 이런 것들도 일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오고타이는 금나라로 향하는 관문 중에서 동관이라는 요충지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봤고, 그 동관을 동북쪽, 남서쪽에서 대각선으로 압박하는 형태로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본대를 이끌고 동북쪽에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동생 막내 툴루이에게 남서쪽의 공략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질 상황극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관을 돌파하기 위한 동북쪽의 기획이 착착 진행될 무렵, 3만의 기병을 이끈 툴루이는 자신의 참모들과 함께 세부 작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 군은 동관의 남서쪽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동관의 남서쪽으로 진입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형님께서 아마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이런 주문을 하신 거겠지. 참모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국 송의 관역을 침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송의 영토를 침입해서라도 위수계곡에서 한수의 상류를 향해 진군해서 한중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곳이 동관의 남서로 향하는 제1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더 힘듭니다. 군사를 동쪽으로 진군시켜 사천 땅의 험난한 계곡을 따라 한수 중류까지 이동합니다. 역사 속에 유비와 비슷한 길을 가되 반대 방향으로 군사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험난한 여정이 되겠구만. 결국에 한수의 중류인 남양 근처에서 도하해서 남부 하남에 등장해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자, 그런 말이로군. 네, 바로 그렇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주군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대업입니다. 동관 동북쪽의 하중에서 금나라의 저항이 거셌지만 오고타이는 몽골 본군의 압도적인 힘으로 하중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한편 툴루이도 우회 경로를 통해 남부 하남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툴루이는 남부 하남에서 동으로 진출하면서 1231년 금나라의 수도 개봉의 서남부 삼봉산에 이르렀다. 그곳을 지키는 대장은 15만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있던 이랄포아라는 장수였다. 15만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있었지만 그 군대의 대다수는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남북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몽골군의 위협 때문이었다. 몽골군은 그런 금나라군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다시 달아나기 일쑤였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이어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눈이 내렸고, 여기에 안개까지 끼면서 군대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15만에 이르는 금나라 병사는 그 머릿수가 족쇄가 되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점점 지쳐갔다. 그때를 기다렸던 툴루이는 금나라 군사를 단번에 기습하였다. 원사 툴루이 열전에 따르면 몽골군은 금나라군을 대파하고 수십 리를 추격하니 유혈은 길을 덮었고 물자와 병장기가 쌓였으며 금나라의 정예병은 이때 다 죽었다고 평해진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금나라군의 전당은 균주성으로 향했다. 이 균주성으로 완한진화상이 입성했다. 그러던 중
오고타의 동생인 툴루이가 지휘하는 별동대가 금방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완한진화상과 그의 부장은 시름에 잠겼다. 이제 우리 금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인 것 같구나. 장군, 기운을 차리십시오. 그래도 우리 군은 대병이 아닙니까? 몽골군의 공작으로 대다수가 도망해서 투항하고 있고 군의 사기가 꺾여서 우압지졸과 다름없는 상황이니 내가 시름에 잠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과거에 몽골군의 사준 디라운의 군대를 격파할 때, 그리고 도하곡에서 승리를 거둘 때는 내가 아끼던 부장들이 모두 일기당천의 용사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자네를 비롯해서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 저는 끝까지 장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시지요. 좋다. 내가 부질없는 감상에 빠져들었군. 몽골군과 끝까지 싸워보겠다. 완한진화상은 최선을 다해 저항했으나 자신의 예감대로 대패하고 균주성까지 몽골군의 공격으로 함락되게 이르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몽골군에게 자진해서 출두하였다. 원나라가 편집한 금의 역사서인 금사에 따르면 그는 사형을 받을 때도 다음과 같이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나는 중여군의 종령인 완한진화상이다. 대창원에서 몽골군의 사준 디라온의 대군을 물리친 자가 바로 나고, 위주의 승리 또한 내가 이루었으며, 도하곡에서 승리를 한 사람 또한 나다. 내가 난전 중에 죽으면 역사는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국가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내가 너희들 손에 죽음으로써 천하는 반드시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오고타이는 균주성까지 점령한 툴루이와 합류하여 금나라의 수도 개봉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금나라의 수도 개봉은 허망하리만치 쉽게 함락되었다. 개봉이 함락되자 과거 칭기스칸의 참모이자 오고타이의 재상인 야율초제가 나섰다. 그의 개입으로 개봉에서의 사륙국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금나라의 황제 애종은 귀덕이라는 지역에서 체주로 차츰 쫓겨갔다. 하지만 그 또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닫고 1234년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역사에서 얘기하는 금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일단 오고타이 같은 경우는 황하의 도하 지점을 확보하고 그 지점을 통해서 북부에서 금나라를 압박했다고 하면은, 툴루이 같은 경우는 한중, 그러니까 흔히 한고조 유방이나 유비가 북으로 진출하는데 관문으로 사용했던 한중 땅을 먼저 점령을 한 다음에 그 한중 땅에서 동으로 향하면서 삼국지에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상용이나 완 이런 땅으로 향한 겁니다. 약간 사족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하천에 대해서 좀 오버뷰를 할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황하니, 위순이, 한순이 뭐 이런 강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강들이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중국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거대한 하천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북부지방에는 황하라는 하천이 있고 남부지방에는 양쯔강이라는 혹은 장강이라고 부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황하의 지류 중 하나로 위수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위수는 삼국지의 천수땅 부근에서 발원을 해서 삼국지의 장안, 현재의 시안 바로 위로 흐르는 그런 하천이고요. 서에서 동으로 일직선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일직선으로 흐르다가 황하랑 합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위수지방 남부에 있는 게 동관이라는 지역, 몽골군이 금나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목구멍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확보해야 진군을 하더라도 후박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몽골군에게는 이 지역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양자강의 서쪽 지류로서 한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이 한수라는 하천은 한중 부근을 상류로 하고 한중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수의 중류 부근에 있는 도시들이 삼국지의 상용이나 완 이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좌상,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면서 장강, 즉 양쯔강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한수의 상류에서 중류로 내려오면서 그 중류 지점에서 도하에서 금나라의 남쪽 지방, 동간의 남쪽 지방을 이제 위협하는 것이 툴루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삼국지로 말하면 완 지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송나라의 영토를 일부 침범하면서까지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몽골군의 기동력이라서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몽골군의 기동력이 아니었으면은 송의 영토를 일부 잘못 침범하다가 그 군사가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몽골군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대로 극도로 광행군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백수십 킬로를 달릴 수 있는 기마군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의 영토를 일부 침범하더라도 송의 추격을 따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산지가 험난한 걸로 알려져 있는 촉당을 어떻게 말을 타고 이동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초원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고원이죠. 이 고원지대에서 활동하는 데 익숙한 말 그리고 기수들이 몽골군이기 때문에 사천의 계곡 지역을 통해서는 나름대로 편안하게 진군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의 말 같은 경우는 서양의 거대한 준마하고는 좀 다르게 내 발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회전하거나 쉽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손을 쓰듯이 발을 능수능란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1일 최대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강행군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말 같은 경우는 150km 정도 달리면은 뻗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몽골 군사학자의 연구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금나라 군대 같은 경우는 식량난에 시달렸는데 몽골군은 그렇게 긴 원정을 오고도 어떻게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몽골은 병사 개개인이 보르츠라고 얘기하는 육포를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르츠라는 육포는 양이나 소, 말과 같은 육류를 초원의 건조한 바람에 건조시켜가지고 소의 위나 방광 같은 데 넣어서 보관하던 그런 식품입니다. 이 방광에다 넣은 고기를 말 안장에다 넣고 다니면서 계속 압착을 하면서 고기를 부드러워지게 해서 만든 육포가 바로 보르츠입니다. 이 보르츠는 군량대 없이도 병사 개개인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됐는데요. 식사하는 방법은 일단 소의 위나 방광에 들어있는 고기부터 먼저 먹습니다. 고기부터 쭉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육포 가루 같은 게 남겠죠. 그럼 또 육포 가루를 물에다 불리면은 또 이게 압착이 된 고기이기 때문에 배에 들어가면은 물에 불어가지고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기뿐 아니라 가루까지도 식량으로서 아주 유용한 그런 식품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장기간 원정에서 이 보르츠를 항상 휴대했고 그럼으로써 군량대의 수도 아주 크게 줄일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군사수 대비 군량대가 절반 혹은 절반 이상까지도 추정이 되는 군대가 많은데 몽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분의 1 내외였다고 당대의 적국들에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몽골은 이 보르츠를 잘 활용함으로써 군량의 부담을 덜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칭기스칸의 친구 보르츠, 몽골 병사의 친구 보르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완한 진화상의 죽음입니다. 좀 의문일 수 있는 게 대군을 이끌었음에도 툴루이가 이끄는 몽골의 소수정에 왜 패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과의 수차례의 전쟁에서 계속 패해서 내려오면서 금나라가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결집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병사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칠 때만 해도 산맥을 넘으면서 피해가 막심했지만 자기가 이끄는 고참병들을 잘 운용을 하면서 로마를 거의 숙대밭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훗날 카르타고에서 수비전을 할 때는 카르타고에서 어렵사리 모은 병사들을 가지고 저항을 해보지만 자기의 전술을 답습한 스키피오한테 속절없이 밀리게 되죠. 그러니까 금나라가 남북의 거점을 거의 다 잃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장병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수성전을 할 때 대군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대군은 군량을 좀 먹는 그런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새전 같은 경우, 방어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라는 게 그리고 산이라는 거점이 거점 방어에 필요한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병력이 있게 되면은 이 병력 때문에 오히려 군량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소진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한몫했을 것 같고 또 몽골군이 전쟁 전에 심리전을 걸고 또 상대방을 회유하는 데 아주 능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도 많이 말려들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완안진화상은 끝까지 저항을 하지만 스스로 나와서 처형당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말 중에서 좀 인상 깊은 게 자기가 그냥 난전 중에 싸우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역사에 남을지 잘 모르겠는데 당당하게 죽어서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라는 압도적인 권력이 있었던 중세는 충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덕목이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충이라는 것이 명예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충이 너무 지나칠 경우, 너무 종교화, 교조화 될 경우에는 충 자체가 성취의 목적이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완안진화상은 충으로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순수한 명예욕 이런 게 드러나서 오히려 더 인간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고타이카는 이런 식으로 금나라 정벌을 마무리하게 되고 송나라는 일단 정전 정도의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금나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송나라가 군사적으로 조력을 해준 면도 있거든요. 뭐 아까 툴루이가 송나라의 권역을 좀 침범하긴 했지만 송나라 입장에서는 금나라가 불구대천의 원수기도 했고 대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몽골과 협조하는 게 자기들의 안위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튼간에 이제 금나라를 멸하고 송과 마주보는 관계가 되는 동쪽의 정세에 이어서 몽골의 중앙부, 몽골의 내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몽골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갈식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오고타이 같은 경우는 정복 외에 제국 통치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이 제국을 어떻게 자기가 누릴 것인지에 좀 골몰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동식 가옥으로 많이 얘기하는 몽골의 게르,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몽골의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위는 완만하게 뾰족하고 옆은 원통형으로 돼 있는 그런 하얀 가옥이 될 텐데 그 게르에서 고정식 건물로 제국의 정체성이 이전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정형의 권력을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게 야율초제라는 명제상입니다. 칭기스칸에 대해 등용되게 된 거란족 출신의 명제상이죠. 그때부터 이 오고타이칸에 대해도 명제상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야율초제의 명언 중에서 말을 타고 싸울 수는 있지만 말을 타고 통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을 두고 통치의 진리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정주민의 논리고요. 제가 봤을 때 칭기스칸에 대해는 칭기스칸이 말을 타고 통치를 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권력의 중심을 계속 이동하면서도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이동형 권력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꾸준한 보안이 유지가 되고, 피지백 국가나 민족으로부터는 신비감이 조성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와 공포의 권력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통치 행태를 유지하려면은 군주의 엄청난 개인적인 역량이 선행돼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을 타고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다스릴 수는 없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논조를 좀 강화해서 오고타이칸이 정주민의 삶에 가까워졌다는 게 실수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칭기스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대 통치자고 압도적인 권력 그리고 능력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대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굳건한 제국의 통치자가 됐는데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면서 거주지를 계속 이동하고 적들에게 내 위치를 노출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왜 내가 계절마다 이사를 맨날 다녀야 되는 건가? 왜 조공하겠다고 오는 애들이 굳이 구태여 힘들게 오게 해서 걔네들 반발을 불러야 될까? 뭐 이런 다양한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개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면 되지만 제국 차원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역사에서 실패라고 단정짓는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 당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당대 상황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런 것들을 독단으로 밀어붙였다면 모르겠지만, 뭐 오고타이칸에 대해 이 선택은 뭐 당대의 정책으로서는 무난한 게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고타이가 결국에 정착하게 되는 그 영토 같은 경우는 몽골 부족의 아주 전통적인 본거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몽골의 전통적인 본거지는 오농강이나 케룰렌강 근방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몽골의 동북부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오고타이칸이 주거지로서 지명한 지역은 몽골의 중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몽골 지역의 중부는 과거에 케레이트 부족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옹칸이 다스렸던 그 케레이트 부족의 본영지였는데, 오고타이칸 같은 경우는 막내 툴루이의 영토인 오농강 일대를 뺏을 수도 없었고, 제국이 동서로 넓게 펼쳐진 이상 중심지는 이제 몽골의 중심부가 되는 게 좀 더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 이곳은 오고타이칸이 몽골의 중부 중에서 가장 수도가 될 만한 적합한 곳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사방이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요.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곳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더울 때도 모기가 많이 끓지 않아서, 모기가 많으면 일단 사람이 괴롭고 두 번째로 가축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을 뿐더러 산출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모기가 많이 안 끓는 곳이어야 되고, 물이 오염되지 않은 상수원입니다. 이곳은 문명화된 도시와 많이 거리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물이 오염되기 어려운 상수원 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근처에 피신할 만한 산까지 존재를 합니다. 피신을 해서 적에게 항전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는 산도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일단 도시를 어떻게 건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원을 가로질러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간 곳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몽골 부족의 아주 전통적인 공간관념 때문에 그래요. 몽골 제국이 군사적인 업적을 달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활이죠. 활 한바탕 거리라고 하는데, 활을 쏘아서 그 활이 떨어지는 지점, 이걸 기준으로 거리를 많이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삽을 뜨게 되는 거는 이 활이 떨어진 곳이고, 활이 처음 떨어진 지점에서 또다시 활을 쏴서 다시 떨어진 지점, 그러니까 두 활 사이의 지점을 이제 중심부의 건물이 좌우 거리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세워진 일종의 궁정을 둘러싸는 커다란 담, 튼튼한 담을 설계하게 됩니다. 거대한 검은 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몽골어로 검은 돌 혹은 검은 담을 의미하는 카라코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몽골 제국의 오랜 수도 카라코룸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좀 더 이 도시의 모습을 그려드리고 싶어요. 카라코룸은 사실 유목민족과 도시 정주민의 중간적인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카라코룸 주변에는 게르가 많이 쳐져 있었고, 실제로 오고타이가 생활했던 곳은 카라코룸 궁정이 아니고 이 게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라코룸 궁정은 이를테면은 응접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궁정에서 조공을 걷어들이고 뭐 협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이런 장소이자, 카라코룸의 검은 담 안에는 제국의 부를 축적하는 창고나 기술자들이 작업을 하는 작업장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고 얘기가 됩니다. 사신들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혹은 동맹을 청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장소도 되지만, 상인들의 주요 거점이 됐다고도 해요. 일단 제국에서는 제국의 위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물건값을 쳐주는데도 굉장히 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코룸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은 다른 도시들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약 2배가량 되는 돈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인 입장에서는 정말 횡재니까 이 카라코룸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도시를 채우는 3분의 1이 관리의 숙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제국 수도에 체제하면서 많이 거주를 했을 텐데, 그 관리의 숙소를 위해서 도시의 3분의 1을 썼단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주민의 거대한 도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관리도 그렇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제 몽골 제국에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몽골 제국은 굉장히 다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카라코룸이란 도시에서도 이 다문화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도시에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무늬들을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림을 걸어두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이제 들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무슬림의 양식을 많이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정주민인 중국 문화권보다는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이슬람 세계의 모습을 좀 더 본떴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 세계의 전통도 받아들이게 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케레이트 부족, 그러니까 옹칸이 다스렸던 케레이트 부족 같은 경우는 옹칸 스스로가 네스트리오스 기독교 신자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카라코룸이 있는 지역이 기독교 신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했고, 오고타이 칸의 부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오고타이 칸의 손자 중에 시레문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는데, 이 시레문이라는 이름도 성경의 솔로몬에서 따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왜 몽골 부족 같은 경우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에 쉽게 섞일 수 있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정주민, 특히 한중일 세 국가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드러냈었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슬람이나 기독교 문화권 자체가 유목 문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목 문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종교의 특성이 어떻냐면은 계속 이동해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점에서 고정된 뭔가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고정된 뭔가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는 물신적인 측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주민의 문화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곳, 평생 같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신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반면에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유일신들이 유목문화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 이슬람 문화권의 알라나 기독교 문화권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몽골 제국의 푸른 하늘이라는 탱그리 신앙,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일신 신앙이고, 사실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문화권의 신앙 같은 경우는 속해처럼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종교 내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몽골의 카라코룸 같은 경우는 몽골의 전통을 유지를 하면서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의 문화까지 융합이 된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면은 그 문화권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권의 문화를 포용을 하는 거,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를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사실 다문화의 본질과 가까운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왜곡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문화를 배우고 우리 문화에 적응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거든요. 이거는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적응시키는 형태의 정책이지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좀 더 잘 녹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게 다문화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라코룸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카라코룸이란 도시가 장점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일단 도시의 운영 자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입장이었어요.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굉장히 비싼 값에 샀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더러 공급 자체가 일단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식량의 공급을 보자면은 이 지역에 수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정주민들이 먹는 그런 곡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운송이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카라코룸 같은 경우는 농경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농경지대인 고비사막 이남에서 고비사막을 통해서 농산물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고비사막을 건너면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있겠죠. 고비사막에 있는 뭐 비적대들도 있을 것이고, 운송하면서 소실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운송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손실이 많았다. 이런 측면이 일단 있고, 그럼에도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서 걷는 세금은 말이나 소, 양 이런 가축들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크게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세율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이 제국 경영이라는 점에 한해서 본다면은 경제적인 충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라코룸은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카라코룸은 제국의 수도이면서 제국의 재정을 좀먹는 일종의 수도 건설 사업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35년,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가 건설된 지 대략 5년 정도 만에 재정적으로 거의 파탄을 맞게 됩니다. 유목제국이 재정적인 파탄을 맞게 되면은 가장 본질적으로 그들의 정체성, DNA에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약탈입니다. 약탈과 정복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고타이와 그 측근들은 자신들의 부족분을 정복전쟁을 통해서 충당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들은 다음화에 묘사를 할 건데, 다음화에서 그걸 묘사하기에 앞서서 일단 서방 원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서방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세계 얘기는 아니고요. 이슬람 세계입니다. 일단은 이슬람 세계 얘기도 충분히 재밌어요. 뭐 유럽 세계 얘기는 뭐 아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일단은 이슬람 세계 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고타이가 어떤 정복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까지 했고,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